KMW 가지고 왔거든요. 아,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선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보시네요. 네. 종목도. 근데 오늘 아까 5% 넘게 올라서. 6% 넘게 올랐어요. 아, 지금 6% 넘어갔나요? 네. 네.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. 예, 네, 이 종목은 다 필요 없죠. 그냥 실적입니다. 5G에서 가장 수혜받는 업종인데,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네. 하고 있어요.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요. 지금 KMW 시총이 거의 2조 지금 넘어갔는데 2조 4천억까지 됐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결국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두려워하시지만 그리고 또 5G는 이제 시작 아닐까요? 예,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네. 그냥 대응하셔도 가장 무난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 통신 장비주가 방어주 성격이 좀 강합니다. 아무래도 필수 장비다 보니까 지금 생활에서 결국은 지금 시총 그룹에서 가장 큰 대형주에서 지금 종목을 지수와 연관된 종목에서 강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보이지 않아서 지금 KMW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네. 이 대형 전략은 아무래도 지금 대응하시기보다는 6% 이상 상승했으니까 저는 이거 조정 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. 다시 한번 또 조정이 오게 되면은 저는 5일선과 20일선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 접근 방식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차이나 중국에서도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기지국 투자가 언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신 장비 관련주들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우리가 투자라는 건 결국 상승 올라가는 종목과 상승 추세 있는 종목을 대응해 보시면 좋은데 KMW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지만 오늘은 대응하시지 마시고요. 이평선과 네. 아무래도 간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결국은 하락, 음봉이 좀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목표가는 KMW 같은 경우 65,000원 그리고 손절가 부분은 50,000원 아무래도 이 부분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보이기 힘들 거기 때문에 50,0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